천년 고찰 봉은사, 서울 강남 노른자 위 땅값 제일 비싼 자리에 위치한 최고의 명당 자리. 봉은사에 엄청 좋은 기운 잘 받으시고요. 봉은사 연등 보시면서 소원도 한번 빌어보세요. 간절하게 비는 딱 하나의 그 소원은 반드시 잘 이루어지실 거예요.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봉은사. 현재 25만 명 열혈 봉은사 신도를 중심으로요. 수행과 신행, 기도생활 등등 다양한 선한 대중적 포교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43년여 만에 봉은사 역사공원 조성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대대적인 움직임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군요. 와, 정말 기대가 큽니다. 서기 794년 신라시대에 창건된 봉은사. 조선시대 때요, 근처에 성종대왕님의 능인 선릉이 생기면서부터 능침사찰이 됐다고 합니다. 봉은사 뜻은요, 은혜를 받든다라는 뜻인데요. 아, 그때 이름이 다시 봉은사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1939년 화재를 겪기도 했어요. 추사 김정희님께서 돌아가시기 4일 전에 판전에 현판을 쓰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게 네,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대웅보전 등등 사찰의 중요한 건물들도 네, 그대로 남아있어서 역사의 숨결이 그대로 네, 느껴진다고 하니까요. 봉은사 시간 되실 때 한번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 위치요? 서울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1번 출구에서 바로 2분 거리에 있다고 하니까요. 아, 시간 되실 때 서울 봉은사, 그래요, 한번 가서 기도도 하고 소원도 빌고 그리고 연등도 보고 그리고 천년 고찰의 봉은사의 좋은 기운들도 쭉쭉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은사의 연등 보시면서 꼭 이루고 싶은 소원 딱 한 개만, 아이 많이 말고 딱 한 개만 댓글로 한번 써보시겠어요? 그 소원만큼은 반드시 꼭꼭꼭 잘 이루어지실 겁니다. 이야기 속으로 구독은 필수,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